색깔 이쁘죠? 색깔 아주 이쁘게 됐습니다. 제 얼굴 색깔 말고요. 예, 저는 지금 두부 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. 두부 부침. 오늘도 어김없이 예, 팟락을 하고 있습니다. 각자 음식을 조금씩 해와서 저 테이블 위에 쫙 펼쳐놓고 음식을 나눠서 먹습니다. 저는 오늘은 두부 부침 만들 거고요. 어제 제 구독자 한 분이 예, LA 쪽에서 김밥 만드는 재료를 되게 많이 갖고 오셨어요.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여기 있는 미국 사람들하고 전 예, 다 같이 김밥을 만들어 갖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. 한담하고 그랬습니다. 지금 제 뒤쪽으로는 싱글들 모임이고요. 혼자 온 사람들, 혼자 온 사람들인데 저렇게 큰 RV들, 막 클래스 A, 51, 뭐 이런 데서 혼자 살아요. 예, 혼자 온 사람들, 싱글들 모임이고요. 저쪽 대각선으로는 크리스천들 모임이고요. 더 뒤로는 또 이제 같은 RV 제품들 사용하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 모임이고요. 별의별 모임이 다 있어요. 예. 각자 취미 활동에 맞게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서 친분을 쌓고 있습니다. 예. 저는 두부 부침을 만들어서 이제 갖고 나가서 예, 저녁을 먹을 것입니다. 색깔 이쁘죠? 색깔 아주 이쁘게 됐습니다. 제 얼굴 색깔 말고요. 제 얼굴 색깔도 아주 빨갛게 익은 것 같아요. 아, 오늘 햇살이 굉장히 뜨거웠어요. 햇살에 얼굴이 좀 탄 것 같아요. 예, 익었어요. 좀 빨갛게. 그래서 음식 솜씨가 하루하루 늘어가는 것 같아요. 여기 그룹 모임에 같이 있다 보니까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만들어요. 자기 만들어갖고 같이 먹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좀 귀찮은 느낌도 있었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재밌네요. 아주 잘 노랗게 잘 붙여진 것 같아요. 타지도 않고. This is the sushi. I broke it all up. And I added some curry and all the vegetables that were there. So yummy. I made a tofu. This one. Yeah, he broke this one. Oh, for sure.